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 김남희 교수입니다. 동의대학교 간호학과는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적 간호 실무 능력을 갖춘 전인 간호를 실천하는 미래의 전문직 간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인 간호를 실천하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 과목과 생의 주기에 따른 전공 과목을 교육과정에 개설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간호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2학년 때는 간호와 기초 교과목을 학습하며, 3, 4학년 때는 전공 과목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동의대학교 간호학과는 보건교사가 될 수 있는 교직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구축한 최첨단 실습실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고 또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제 병원의 상황처럼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 환경도 조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과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뿐만 아니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화 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선효행자, 소년소녀가장, 농어촌 학생 등을 위한 특별장학금 등 우리 대학과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임상간호사, 전문간호사, 학교의 보건교사, 산업체의 산업간호사, 전문 의료용품 판매회사의 상담자 및 교육자, 간호장교, 보건직 공무원, 대학원, 보건대학원 진학, 간호대학의 교수 또는 조교,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병원, 널싱홈 운영, 교정간호사, 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이처럼 최첨단 교육 환경 및 우수한 교수진,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는 동의대학교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여러분의 꿈을 무한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